가득. 갈치로 가득 채워온 아이스박스와 정종기 씨를 맞으러 아들 재훈 씨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갈치를 낚고 아들은 아버지가 낚은 고기로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피아리 괜찮은 거 많이 있어. 어? 많이 잡았네. 응. 아니, 어제 바람 많이 불더만 밤에. 안 힘들었어요? 아우 태풍전이라 힘들어도 착 뭐 그러지 뭐. 에이 한 번 두 번 하냐? 괜찮네. 아버지가 낚은 갈치는 아들의 손을 거쳐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지금이야 누구보다 갈치 손질에 자신이 있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는데요. 처음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 500마리 갖다 놓고 다 때려요. 한두 번 알려주고 떠봐 이렇게. 처음에 난리 나서 좀 막 손 베고 막 갈치 막 살 다 날리고 막 뼈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다 이런 걸로 했어요. 아 갈질은 이제 거의 나를 많이 따라온 것 같아. 갈질이 이제 아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요. 예, 하다못해 양념부터 모든 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니까. 든든한 아들이 있어 바다로 나가 마음껏 갈치를 잡을 수 있게 됐답니다. 저놈이 한때는 뭐 배우원다 어쩐다 그래갖고 영국영어과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근데 요놈이 와서 모든 레시피를 바꾸는 거예요. 게장이든 갈치 조림이든 참 비율 따져서 딱 하고 그러는데 숙성 다 시키고. 참 제가 봐도 대단해요. 아빠는 가게 쪽에 신경 덜 쓰시고 부지런히 바닷가나 갔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날씨만 좋으면 나갑니다. 여수에 처음 낚싯배가 생겼을 무렵부터 시작된 갈치잡이.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빈 그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긴 갈치가 있습니다. 크기부터 남다른 이 대왕갈치인데요. 키는 197. 무게는 5kg 700 나갔었어요. 지금 바짝 말라있잖아요. 상어 잡힌 줄 알았죠, 상어. 예. 상어가 잡힌 줄 알았는데, 하도 기니까. 아, 그러죠. 낚싯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에요. 그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 이렇게 보관 중이랍니다. 매일 바다로 나가 직접 갈치를 낚아오는 덕분에 맛볼 수 있다는 음식이 있는데요. 잡아온 갈치, 갈치회가 나가요. 제가 손수 잡아왔으니까 다 양식이 되잖아요. 네. 자연산이라고 다 양식이 되는데 유독 안 되는 게 갈치예요. 제일 청정하고 이렇게 손수 낚아갖고 올 경우에는 이 갈치 회를 드셔보시면 아 회 중에 최고구나. 갓 잡아온 싱싱한 갈치여야 맛볼 수 있다는 고소한 갈치회. 아삭한 채소를 곁들여 초고추장과 함께 섞어 먹는 매콤새콤한 회무침. 시원한 맛 낼 무 깔아주고 도톰한 갈치살 위로 칼칼한 양념 올려 끓여내는 밥도둑 갈치조림까지. 싱싱한 갈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은 다양한데요.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가을 생선 갈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철 만나 살통통하게 오른 갈치 맛을 보기 위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
갈치회는 제주도 같은 데서만 먹어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먹게 돼서 진짜 맛있었어요. 우회였고 맛있었어요. 제주도 가서 이렇게 갈치를 이거 먹었는데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랑 저희 부인이랑 왔는데 제주도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 낚싯대를 들고 매일 바다로 나가는 정종기 씨에겐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연세되신 연배분들이 계셔서 아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트로트는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테이블 안 되더라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수 남진으로도 불리는 그의 또 다른 직업은 가수인데요.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그냥 우리 서운 여자 나 혼자 자리 혼자 먹거니 안 먹는 세상도 없겠지 애인도 바람 잔대 남진 씨의 모창 가수로 시작해 음원까지 냈다는 정종기 씨. 갈치잡이와 함께 노래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97년도 11월이니까 내가 98년도 한 4월에 그때 제가 한 6억에서 7억 정도 부도를 맞았어요.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낚시하다가 졸음 낚시하다가 그냥 빠져서 죽어본 것이고 그리고 편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뭐 돼서 들고 다니는 카세트 그 조그만 걸 갖고 갔는데 너와 나라는 노래가 나왔다. 그 노래를 듣고는 정신이 들어. 내가 힘들게 살다가 내가 낳아온 아들 딸 애기들은 문제예요. 아, 내가 살아야겠다.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과 함께 절망을 경험했던 시간들. 그때 들었던 노래로 용기를 얻고 우연히 시작하게 된 갈치 낚시를 업으로 삼으며 희망을 갖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그는 노래 부르는 여수의 갈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부자가 함께 항구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갈치잡이에는 아들 재훈 씨도 동행하기로 했는데요. 목적지는 역시 갈치 어장이 있는 백도 부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온 건 오랜만이라는데요. 제가 원래 생라면 좋아하는데 여기 낚시 오면 이게 제일, 이것 때문에 와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또 이 라면 깨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야, 3살 때부터 내가 낚시를 데리고 다녔어요. 정말요? 예. 네. 31년 전부터 낚시를 데리고 다니는데 3살 때도 이만한 대물을 잡아보라. 어복, 아버지가 어복이 많으시니까 옆에 있어도 이렇게 오나 봐요, 기운이. 그래서 아버지, 그, 지인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버지랑만 나가면 잘 잡힌대. 모처럼 부자가 함께 나선 길. 그런데 시작부터 파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버지 정종기 씨 혼자 갈치잡이를 준비하는데요. 내가 잔잔한 날만 데리고 다녔거든. 아마 이런 파도는 처음 탄 거예요, 오늘. 채비를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아, 바람 세다. 미끼가 다 날아갑니다. 아버지를 도우려 재훈 씨가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아, 낚싯대 저기다 담가놨어.
니까짜 두 개야, 에? 어. 느끼를 말이야. 우리 그, 뭐, 갈치 회오듯이, 이렇게 파도가 칠 때는, 이렇게 포를 떠주는 것이 제일 나. 미끼를 크게 썰어야 큰 놈이 물어. 끝에다만. 너무 가운데로 가면 퍼져버려. 네. 근데 아빠 이거 너무 해도 큰 거 썬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크게 썰어야 큰 시알이 물어. 알았지? 심상찮은 날씨에 아들부터 챙깁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은 몇 마리 낚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몇 마리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가 잡은 거 한 반 정도 채우는 게 목표라. 네. 모르겠어요. 오늘 아버지 오늘 한 400마리 잡으실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갈치들이 줄줄이 낚여 올라오는데요. 잔잔할 때보다 잘 모래요. 잔잔할 때보다 씨알이 좀 굵은 놈이 물어. 물 속에 있는 갈치들은 위에서 본의 아니게 챔질을 해주게 되잖아요. 올라갔다 내렸다. 아들 재훈 씨의 낚싯대에도 입질이 왔습니다. 부전자전인 걸까? 금세 갈치를 낚아올리는데요. 네.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지금 아버지가 세팅을 미끼 세팅이랑 전부 다 이제 조금 3지급 이상으로 잡게끔 해주셔가지고 만약에 작은 거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큰 거를 좀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거친 파도에도 끊임없이 갈치가 올라옵니다. 조금씩 은빛의 갈치들이 쌓이는데요. 잘 잡으시네. 아, 잘 잡지. 아, 총부라고 해서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아, 저 정도는 잡아야지. 부자가 함께 잡아 올리니 아이스박스도 금방 채워집니다. 휴식 없이 갈치잡이에 몰두한 아버지를 챙기는데요. 가만히 지금 이거 첫 끼죠? 어? 그래도 배 안 고파? 나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좀 많이 위험한 거랬잖아요. 바람. 그렇지. 야, 그 옛날 생각이 나긴 하네, 아빠 그때. 나 7살 때인가? 어울려. 그 대피하라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낚시한다 그래갖고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생각이 파도가 1.5에서 2m짜리거든. 아빠 키 여긴데 여기까지 차갖고 아이스박스에다 저 올려놓고 헤엄치갖고 나오고 막. 아, 정말요? 진짜로. 바위에서? 네, 바위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절벽. 저희가 이제 절벽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아버지가. 야, 그런 거 안 해. 하면 안 돼.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열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 그렇게 갈치가 내일 이 자리에서 잘 문다고 해서 내일 또 오면 내일 안 물어버릴 수가 있어. 갈치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아드님 오신 줄 알고 같이 이렇게 잘 물어줘? 아, 당연히 우리 나오면 잘 문제.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바다. 그 속에서 매일 갈치잡이를 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바다, 이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또 낚싯대 들 힘만 있으면 허락하는 한 연속 바다를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낚시꾼이 되고 싶어요.
양치가 온다. 한 6kg.